그래서 내가 꼭대기에다 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공기 때문이야. 담배 안 피고 술 먹는 애들 보기 싫어가지고 올라간 거야. 알겠죠? 자, 우리 그 추석날 어떤 사람이 종묘에 갔다가 외국 사람이야. 해외에 있던 사람인가 봐. 이름이 외국 이름이야, 그지? 두 부부가 종묘를 가서 구경을 하고 나오다가 우리 무료급식 하는 걸본 거야. 그래, 이 사람이 허경영이구는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이제 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대. 그런데 송편하고 떡하고 노인들한테 도시락 하고 다 놓아주고 의자를 제공해주고 거기 앉아서 잡수라고 그러고 그 서비스 우리 봉사하는 한 20명이 그냥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 물도 주고. 아, 그걸 보고 추석 명절날 거기 와서 밥을 먹기 위해서 몇백 명이 한 500명이 줄을 서 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런데 호객여의가 저렇게 밥을 주는데 노인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허경영이가 아니잖아, 이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짓구나. 아, 이 사람이 지 추석날 다들 높은 사람들은 지구 집구석에 제사 지내러 바쁜데, 아니, 허경영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주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추석날 자식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글을 썼어. 그죠? 그 글이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누가 보내줬어? 그죠? 그거 한번 털어봐.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났지만, 그런 어려운 노인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알겠지? 초승날 자식도 없고, 혼자 돼가지고 밥 얻으러 오는 노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이 마누라하고 남편인가 봐. 이거 체리얼하고 뭐, 디믹인가? 그죠? 두 사람이 보낸 거야. 한번 보자고. 이 사람이 우리 사회의 허경영 이분을 폭로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왜 폭로할까? 맨날 허경영이 저 나쁜 사람으로 폭로해서 하니까 이 사람도 그걸 한번 비교해 놓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선을 행하는 이 사람에게 돌 던지는 자 있으면 내가 그들을 막으리라. 그죠? 며칠 전, 아니, 9월 10일, 바로 추석날이었죠. 아내와 함께 종묘를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탑골공원 낙원상가 길을 들어서는데 할아버지 분들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기에, 아, 누군가 무료급식을 하는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들을 몹시 안타깝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추석이니까 그러지. 부모님 생각이 났겠지. 누군가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일 텐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많은 분들을 보는 게 먼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경영 이분의 배너가 붙어 있네. 몸에. 그래 안 그래? 이걸 보자 울컥했습니다. 추석인데 많이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걸 보자 울컥.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 추석인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써놨다고.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봉사자들이. 이 글자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놀러 다니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보자 울컥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오셨던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무료급식을 하는가?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추석날 나란 님도 못하는 지들 먹고 즐기기 바쁜 이날. 노인분들을 위하여 정성껏 마련한 송편과 전이 있는 도시락을 마련하여 드리는 손길을 한참이나 보면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에게 괜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자기 속으로, 그지? 마음속으로 허경영 하늘궁 총재인가 하는 그분이 존경스러웠다. 우리가 잘 못했다. 나는 이분과 하등의 관계도 없고 역김도 없지만 추석날 누군가에게 갈곳 없는 노인들에게 끼니를 챙겨주네. 서서 잡수지 마시라고 길옆 한켠에 테이블까지 놔주고 초라하게 잡수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감동을 합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허경영 저분이 하네. 100번 낫다. 저분이 진정 백성의 대통령이네.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믿지 않을까 싶어 증거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지? 감동의 물결, 선입견을 갖지 말 것을, 내 편견으로 저분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내심 후회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비판했던 사람이야. 이분이 정녕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이구나.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로 눈물겨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언론은, 기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미담에 기사 한 줄 없습니다. 이 사람 말도 맞는 말이지.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재빨리 보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그래도 묵묵히 그러려니 해요. 내가 고맙습니다를 연극부하면서 인사를 했죠. 허경영 선생님의 이런 선행을 폭로합니다. 아마도 수없이 해왔던 것의 일면을 봤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짐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 정말 배고픔의 서름을 헤아려 한 끼의 밥을 베풀어 주시니 목이 메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이분을 널리 널리 폭로합니다. 아주 그냥 서민의 사랑의 마음으로 혼쭐을 내주세요. 사진을 첨부할 수만 있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누군가 공유한 글이야. 이 글을, 이 사람 글을 가만히 보면 진실성이 있어 보이죠. 상당히 자기가 흥행을 옛날에 비판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내가 20살 때부터야. 무료급식이 20살 때부터 내가 이 회장한테서 받은 돈 가지고 무료급식을 시작한 게 벌써 이게 60년 몇 년 됐어 이게. 50년 된. 그래서 내가 무료급식을 한 횟수는 44년 했어. 그러니까 한 6년 못 했어. 뭐 그동안에 뭐 어디 재패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44년을 내가 무료급식을 했어. 그 젊을 때 돈이 그거 다 들어갔어.